네, 글로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소식입니다. 애플이 오는 2분기 아이폰 SE의 생산량을 약 20% 축소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급 업체에다가는 이미 생산량을 줄여달라고 통보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SE는 애플 아이폰의 중저가형 스마트폰입니다. 이렇게 애플이 생산량을 감축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이 중저가 휴대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물가가 상승한 영향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부품 공급이 부족해진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SE 3세대 모델을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애플 측은 아이폰 13도 이미 몇백만 대 더 적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는 계절적인 수요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액세서리 종류인 에어팟 역시 연중 10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도 애플향 수주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움직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뉴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가 2년 만에 또 주식 분할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의 액면 분할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 위한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주주총회에서 테슬라가 주식 분할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주식 분할을 언제 할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6대 1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지난 2020년 8월에 한 주를 5주로 분할한 뒤에 약 2년 만에 다시 한번 분할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당시 주식 분할 후에 주가가 약 2배까지 폭등을 하기도 했고요. 통상 분할 후에는 소액 주주들의 접근이 쉬워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테슬라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이 경제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가 전면 봉쇄에 들어간 건데요. 여기에 따라 상하이에 위치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도 폐쇄가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최소 하루를 문 닫아야 될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공장 폐쇄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 역시 후속 보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채권 동향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장중 한때지만 역전이 된 건데요. 단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5년물 국채, 또 장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물의 스프레드, 즉 금리 차이가 뒤집힌 건 2006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이 이같이 역전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후에 주식시장이 폭락장을 맞거나 경기가 침체된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표 단기 국채라고 할 수 있는 2년물, 또 대표 장기 국채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국채 수익률은 현재 15bp에서 20bp 내외까지 격차가 좁혀진 상태입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이른 걱정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는 이 금리차 역전이 경기 침체 신호로 쓰이는 지표가 맞긴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역전 전에 침체가 일어난 적은 없다. 또 역전 1년 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도시들이 속속 봉쇄에 들어가면서 간밤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이 선전에서 상하이까지 이 봉쇄령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 WTI 가격이 7% 넘게 빠지면서 105달러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는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중국 봉쇄령이었죠. 특히 경제 그리고 금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에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어제부터 8일 동안 도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에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했을 때 이후로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봉쇄라는 평가입니다. 또 리포 석유협회에서는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라서 석유에 대한 광범위한 매도세, 유가에 대한 매도세가 점점 더 확산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시장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대체품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4가지 살펴봤습니다.